울산의 문화를 사랑하고 지키고 그리고 함께 즐길 수 있게 2주에 가장 핫하고 눈여겨봐야 될 공연 정보, 문화 정보를 콕콕 집어주시는 본인 소개하시죠. 네, 울산 콕콕 문화리포터 이재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거 들고 오셨어요? 오늘 또 편식? 오늘은 약간의 의미가 있는 편식이라서 편식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료 화면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워낙 축제 얘기를 많이 해서 어느 걸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안 드려서 놓쳤을 수도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전시였는데요. 네. 문화예술회관 4전시장에서 있었던 섬과 물결이라는 사진단체의 052 헤르츠라는 단체 사진전이었거든요. 네. 이거 감동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본인도 그렇습니까? 네네. 네. 제가 여기 기사 마지막 부분쯤에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관람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멘트를 남기긴 했는데, 정말 아마 못 보신 분들은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섬과 물결이라는 이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섬과 물결을 제가 조금 아는데요. 그 유명한 사진 작가분 중에 그 이상일 작가라고, 이상일 그 작가님의 작업실이 어디 있냐면 양산 통도사 옆에 지금 평산마을 있죠? 평산마을 초입에 있어요. 근데 그냥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굉장히 철학적으로 깊이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렇게 찍는 그런 모임이라서 정말 제가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고요. 특히나 그렇게 철학적인 탐구를 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울산을 주제로 찍는다 그러니까 엄청 기대하고 있었죠.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당일날 그 참여하신 작가님들이랑 그 다음에 관객분들, 네, 더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네, 일부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 전시를 보여드리면서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너무 이 딱딱한 뭐 이런 비판적인 내용 말고 그냥 간단한 소개 내용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먼저 전시장에 들어가시면은 대체로 저렇게 전시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전시장 들어간 입구 바로 왼쪽이 됐던 오른쪽이 됐던 아니면 정면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 전시 안내문을 살짝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작품들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씩 마음에 들면 잠깐 멈춰서도 좋은데요. 그냥 쭉 눈으로 한번 훑으시고 이렇게 그냥 쭉 지나가시고 아직도 작품이 많습니다. 네, 19명의 사진 작가님의 165점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쭉 한 바퀴 그냥 눈으로 간단하게 훑으시다가 이제 마음에 드는 작가님이 있다.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작가님이 있다. 그러면 그 작가님의 작품 앞에 가서 다시 네, 그 작품을 다들 그렇게 보세요. 본인만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네.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그래서 이번 전시의 특이한 점은 여기 중앙에 보시면 테이블에 저렇게 포트폴리오라고 박스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전시되어 있는 작품이 뭐 많이 전시하신 분은 10점 넘게 하신 분도 있지만 적게 거신 분은 5점, 3점밖에 안 거신 분도 제가 있는데 사진 이 자료 화면에서 지적해야 될 게 눈에 보이네요. 지금 포트폴리오에 지문이 찍히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장갑을 끼고 장갑이 딱 마련되어 있어요. 여기 옆에 네.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이렇게 네. 해주시면 장갑을 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본인이 마음에 드는 작가님의 그 이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그 전시된 작품보다 더 많은 작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뭐 현장에서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작가님도 있었지만 대화를 못 나눌 현장에 없는 분 같은 경우에 더 많은 작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언젠가 한번 넣어봐야지 했는데 이번 특히나 제가 가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전시가 굉장히 많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진행하고 있는 뭐 더 많은 행사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행사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요 더 자세한 내용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건 태아루 프로그램이 제가 그 매주 토요일 계속 이어진다고 했었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에도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오후 1시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뮤지션 인터플레이도 있고 갓브라스유라는 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녁 무렵에는 김미경 판소리 연구소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딴 건 몰라도 갓브라스유면 뭐 브라스 네. 밴드 네 맞습니다. 거겠네요. 네 오후 보러 가야지. 오후 시간대 한다고 하니까요.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전시는 시작했지만 네, 오늘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갤러리 Q 남구에 있는 갤러리인데요. 처음 꽃길이라는 제목으로 톨 공방 회원전 네. 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내일부터 시작하는 울산문화예술회관 4전시실 네, 052 헤르츠가 오늘 끝난다고 했잖아요. 네. 내일부터 시작하는 빛으로 보는 울산의 밤이라는 전시회인데요. 경상일보 사진연구회. 네, 경상일보 사진연구회. 역사가 깊습니다. 네, 회원전이기도 네. 하고요. 그, 올해 말고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저 전시만 보면 울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전시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빛으로 보는 울산의 밤이라는 주제로 네,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수요일에는, 네, 디란. 디란 유료 공연이긴 합니다. 이건 뭐 팬들 많잖아요. 네. 그리고 그 서울주문화센터에는 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에 연극 밀정 리스트라는 울산의 연극이 아니고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연극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료 1만 원이지만 네. 언양 쪽에 있으신 분들 왠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우리나라에도 밀정이 청와대에 있다는 소문이 들은 적도 있고 아닌 것도 함부로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네. 네, 시기 적절한 네. 딱히 적절한 시기에 멋진 연극을 하네요. 네. 그리고 다음은 동구에 있는 현대예술관에서 하는 울산 윈드 오케스트라 제24회 네, 역사가 깊은 연주회인데 저는 이 오케스트라를 전석 초대이기 때문에 문의하시면 아마 공연장도 넓기 때문에 거의 큰 무리 없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특히나 중요한 게 이 현대예술관 대공연장일 거 아니에요. 네네네. 소리가 정말 좋아. 이 네, 1층, 2층, 자체가. 네, 1층, 2층 공간도 좌석도 많기 때문에 문의하시면 큰 무리 없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딱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 저 울산 윈드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이기도 한데요. 중간 부분에 울산 현대고등학교였나요? 아무튼 네, 학생 오케스트라 팀이 잠시 출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멋지네요. 그럼 보러 가야지. 그리고 다음은 네, 이번 주는 아니고 그 다음 주인데요. 미리 알려드립니다. 네, 적파 이유충 다섯 번째 개인전이 네, 현대예술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뭐 어떤 작품이에요? 서각 작품입니다. 판화가 아니고 네. 서각 작품이에요. 서각이 뭔지 잠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붓글씨를 쓸 때는 종이 위에 붓으로 먹으로 붓과 먹을 이용해서 글씨나 그림을 그리잖아요. 서각은 나무나 나무나 목판 위에 네. 조각도 이런 걸로 막 네네네.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0월 3일 목요일 신불산 간월제. 네,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울산 국제 산악 영화제가 내일 끝이 나고 나면 네, 그 다음 하루 쉬고 난 다음에 목요일 저녁에 목요일 오후 1시에 신불산 간월제에서 네, 참석하시는 가수 이름이 손태진, 박창근, 소찬휘, 오, 했는데 정동화. 네, 그래서 네. 미리 공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선착순 관람이라고. 아니 근데 좌석 이 신불산 간월제는 산위잖아요. 어떻게 가요? 걸어서 올라가야죠. 아니, 이, 그런데 지금 딱 걷기 좋고. 아니 목요일 날 오후 1시에 일하는 사람 어떻게 가? 월차 내고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석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지 좌석. 예약 안 되고 1인 1좌석. 아니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 오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이런 날짜네요. 그렇네요. 날짜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목요일 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지난주에 알려드렸었던 박창수 초대전이 내일 모레 수요일까지. 박창수 초대전. 아 죄송합니다. 자꾸 창수라고 하네요. 아 교육감님 이름 때문에 그런가요?
그리고 다음은 울주문화예술회관에서 토요일 저녁에 있는 콘서트인데요. 파이브 브라더? 아, 예습을 해왔는데 갑자기 까먹었습니다. 다른 얘기한다고. 파이브 브라더. 아, 이게 뭐지? 뭐 어떤 내용이에요? 노을 콘서트. 아, 그 무슨 팀이라고 검색을 해봤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파이브 브라더 검색하시면 유튜브에 영상도 잠깐씩 소개되어 있습니다. 울산 분들이세요? 네네네. 아 그러면 이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럼 울주 파이브 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해드렸었죠. 이번주에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다고 영남 알프스 스페스타 내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네. 입장료가 2,000원이 있고요. 입장료 그 중간중간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은 그 예약 참가비 2만원 있는데 예약을 하시는 2,000원 입장은 2,000원이고 아. 프로그램 참가비는 또 따로 별도로 오, 2만원이 네네. 있는데 네. 그 프로그램 참가하는 분들은 입장료가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이 중에 유명한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리엔티어링 숲 탐험이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하는 건데요. 네. 아침 10시에 시작을 합니다. 네. 화요일, 아니다, 토요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네. 참가자 2인 1조. 네. 1인당 2만원의 참가비가 있고요. 오전에 일찍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주말 아침에 네. 가을 산책하러 오시는 네, 분들을 대상. 왠지 2만원이 작은 돈은 아닌데. 2만 원을 그거 낸 거, 그, 책정한 것 같으면 굉장히. 그렇죠. 자신 있다는 겁니다. 네. 준비를 잘 해놨을 거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저녁에 있는 건데요. 요거는. 메밀꽃 별자리 산책. 메밀꽃 별자리 산책이고, 이거는 10월 5일, 10월 12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인데요. 네. 옷 따뜻하게 입고 가시면, 네. 이것도 입장료 2만원이긴 한데 절대 후회하지 않을 아마 그리고 반딧불이를 볼 수 있을 수도? 아 10월 5일날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거니까 보니까 제가 준비했는 내용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박물관에서 있는 내용이고, 네. 그 다음에 교육문화회관에, 네, 요번 주까지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문화공장 방어진 동구에 있는, 네, 박현숙 개인전. 네, 뭐 그런 거는 이제 됐고, 네. 어제 본 거 제가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드림 쇼콰이어 합창단 제3회 정기 연주회 이거 아. 한번 올려주실래요? 어? 사진 안 있어요? 없네? 어? 안 넣었는데요? 위에 있는데? 어라? 어라? 위에 있다고요? 아 어라? 아 저장을 잘못했나요? 아 여기 있나? 여기? 아 여기 있네. 네네네. 이게 제가 상당히 감동을 받은 게 울산 시민들이거든요. 그렇죠. 전문 예술인이 아니죠. 아마추어 그냥, 직장인. 그냥 직장인이고 예를 들면 그냥 뭐 현대자동차 사원 뭐 그다음 그 왜 요즘 애완동물 뭐 이런 거 펫샵 펫샵 하시는 분 그리고 뭐 주부 학생 뭐 또 어우 뭐냐면 뭐 검찰 이런 데서 수사관 하시는 이런 하여튼 울산에 그냥 현재 살고 있는 그냥 네.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이거든요. 우리 맞습니다. 이웃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저렇게 하는 모습도 좋았고 그리고 프로그램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4명의 남성 단원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게 나왔어요. 그때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그때 세 번째 단원이 다른 지방에서 이제 울산의 기업에 취직을 해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삶은 만족스럽지 못해. 왜냐하면 수도권에 있으면 문화적인 향유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내 시간이 빼앗기고 이제 이런 부분을 빨리 돈 벌어서 탈출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분이 지금 드림쇼 콰이어 같은 이런 연습조차 하지 않는다면 네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울산에 자생적으로 이렇게
문화예술단체들이 생기고 이러면 여기에 엄청난 좀 엄청난은 모르겠고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대표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얼마 정도 예산이 드냐. 대략 한 1,000만 원 가까이 든데 한번 공연을 하면. 그러면 울산문화재단 뭐 이런, 하여튼 이런 데서 한 2,300 정도 이렇게 후원을 받고 예, 지원을 받는 뭐 그런 걸 하겠죠. 그 나머지는 이분들이 이제 다른 줄도 내고 후원도 회비, 받고 막 받고는.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좋은 퀄리티로 하고 싶은데 지난번에는 이런 그 쇼콰이어 같이 막 댄싱이 들어가고 이런 건 조명이 좀 현란하면 좋잖아요. 이 비싼 조명을 쓸 수 없어서 가슴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째도 이런 데 투자하는 것은 그러니까 유명 가수 한두 명 안 부르면 그 돈 가지고 정말 많은 우리 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 예술인들을. 예술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울산시의회, 구의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울산시청, 각 구군청 공무원 여러분, 우리 울산시민들 직접 이렇게 나서서 하고 이런데 꼭 큰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제 말은 여기까지. 너무 좋더라고. 너무 감동적이고 좋은데 뭔가 이렇게 좋음에 비례해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쉬워서요. 맞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 계속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저만 원샷으로 잡아주실래요? 네. 세 번째 순서는 저희 코너의 가장 핵심적인 코너. 이제 시청자가 고정 시청자가 바로 이제 비평을 해주고 하는 코너인데요. 우리 고정 시청자가 두 분이 계셨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이지은님과 이제 박창홍님 이렇게 두 분이 계신데 박창홍님은 약간의 우울증 증세로 조금 쉬고 계시고요. 빨리 쾌차해서 다시 예전에 활발한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빠른 복귀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지은님은 어제 넘어지셔서 발을 삐끗했는데 아까 사진을 보내오셨는데 이것까지 올릴 필요는 없어요.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 고정 시청자 코너는 오늘 결방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 돈 받고 근무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제 울산의 풀뿌리 지역 언론, 독립 언론이 조금 더 많은 이제 이야기들을 우리 울산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요.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면 부상 투혼으로 또 이지은님이 나오실 거라고 아까 전화 왔었는데 이런 노력들을 예쁘게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 그리고 좀 많은 데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